예,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통해 지난 2021년 10월 이른바 정권교체 국민행동 주체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초청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국민행동 대변인, 현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이진숙 씨가 윤 후보에게 언론 관련 질문을 했습니다. MBC를 민영화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윤 후보께서는 입장이 어떠신지 좀 구체적으로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 문제에 대해서 이런 정도로 공영방송이 편향되어 있다면 정말 이게 민영화가 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 평소에 많이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KBS 사장과 관련해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KBS 사장을 누구를 시키느냐? 어? 뭐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시킨다서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언론계에서 가장 존경받고 유능하다고 하는 분, 그 분을 딱 올려놓고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제일 우선이 아닌가. 이후 이진숙 씨는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적극 나섰고 윤석열을 찍어야 정권 교체. 다른 후보 찍으면 정권 연장. MBC 사장에 중립적인 인물이 와서는 안 된다고 강변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이제 MBC 국민들한테 돌려주려고 하면 중도적인 중립적인 인물이 사장으로 와야 되겠죠. 네. 자,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정답입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지금 무너진 공영 언론, 또 우리가 그 기울어진 문화 권력 지평을 바로 세워줄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중도적이다, 중립적이다, 신사다, 점잖다. 그런 사람 안 됩니다. 이런 언론관을 지닌 사람이 윤석열 정부의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이진숙 전 대전문화방송 대표이사를 지명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진숙입니다.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임 방통위원장 두 분이 단 세 달, 여섯 달 만에 직에서 물러난 것을 목도하고 그 후임으로 지명되기 때문입니다. 이진숙 지명자가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곧 임기가 끝나는 MBC와 KBS 이사진의 새 이사 선임을 총괄하게 됩니다. 조만간 MBC, KBS, EBS 등 공영방송사의 이사 임기가 끝납니다. 이사 임기가 끝나면 마땅히 새 이사들을 선임해야 합니다. 임기가 끝난 공영방송 이사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일 공모를 마감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 지원자 명단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KBS의 53명, 방문진의 32명이 지원했습니다. 언론장학 공동취재팀 분석 결과 이 중 공언연, 즉 공정언론국민연대라는 단체 관련 인물은 모두 7명. 공언연과 유사한 활동을 하는 단체 관련 인물까지 확대하면 모두 1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진숙 씨도 바로 이 공언연과 그 전신인 국민언론감시연대 두 곳 모두에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공언연 참여단체인 바른언론인 모임이라는 단체 대표로도 활동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설립한 공언연 등의 신생단체는 현 정부의 언론장악 과정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기존 방통위와 방심위 위원, 공영방송 이사진, 경영진을 권익위원회 신고,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청 고발 등을 통해 속가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인물을 앉힐 수 있도록 길을 터줬습니다. 2022년 7월 공언년 가맹 단체들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 게 대표적입니다. 감사원 감사는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다섯 차례 압수수색 이후 한 위원장은 결국 면직됐습니다. 공언년은 출범 때부터 국민의힘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정말 여기 계신 여러분 덕택에 대선도 이길 수 있었고 이번에 지방선거도 이길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대선에 이길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이렇게 노력해줬기 때문에 서울에서 31만 표를 이겼기 때문에 전국에 개우 24만 표 이겼습니다. 다 여러분 덕입니다. 이번에 지방선거 우리가 압승할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 덕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공언년 관련 인사들은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 처벌 요구 민원을 류희림 체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무더기로 넣었고 역대급 법정 제재를 남발하며 표적 심의, 과잉 제재 논란을 빚은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도 국민의힘과 함께 모두 181건의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단체 민원의 100%를 공정언론 국민연대가 제기한 겁니다. 민원은 대부분 MBC를 겨냥했습니다. 공언년 발기인이나 고문은 대부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공영방송 사장이나 임원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이 중 김장겸 전 MBC 사장은 공언년 고문, 미디어 미래비전 포럼 공동대표 직함을 갖고 국민의힘 포털 TF 위원장, 가짜뉴스 괴담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국민의힘 자리에도 넘나들며 윤석열 정부 언론 장악에 앞장서 왔던 인물입니다. 김장겸 전 사장은 결국 국민의힘 비례대표 자리를 받아 22대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공언년 출신 인사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방심위 산하위원회에 모두 8명이 위원으로 진출했습니다. 이외에도 YTN 사장, KBS 이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평가위원 등으로 간 사례도 있습니다. 취재 결과 공언년, 새미래 포럼, 미디어 미래비전 포럼 등 신생 보수단체 출신 인사들이 진출한 윤석열 정부 산하기관은 약 60여 곳으로 파악됩니다. 공언년 등의 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천병으로 활동하고 장악된 언론기관의 빈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패턴도 발견된 겁니다. 뉴스타파 등 5개 언론사 협업 취재팀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실태와 그 배후에서 활동하는 단체와 인물을 오늘부터 추적 보도합니다. 언론 장악 공동 취재팀 연다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